자, 우선 여러분이 이 페이스북 앱을 만들어서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다시 말해서 API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developers.facebook.com이라고 하는 주소의 사이트에 먼저 들어오셔서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앱을 개설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뭐 여러가지 앱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새 앱 추가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눌러서 앱을 하나 추가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과정이 처음이라고 한다면 페이스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좀더 강화된 인증을 요구할 겁니다. 전화번호 같은 예컨 잘 처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새 앱을 만들 건데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 페이스북 앱의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저는 커멘트 로터리라고 해서 댓글 추첨이라고 하는 앱을 이미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포 튜토리얼 수업을 위해서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앱 아이디 만들기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뭐 이런 걸 만들려고 하죠. VAYADHM 그리고 제출 해서 앱을 만들면 이렇게 생긴 페이지로 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커멘트 로터리 포 튜토리얼이라고 하는 앱을 제가 생성한 것이고요. 바로 저 앱의 권한으로 페이스북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페이스북 기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앱이라는 것을 만들고 페이스북 앱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 앱을 통해서 페이스북의 데이터에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제가 페이스북 앱을 만들었으면 그 중에서 이제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우실 건데 첫 번째로는 몸풀기로 페이스북 로그인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이 페이스북 로그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이 앱에 사용자가 인증을 할 때 페이스북의 계정으로 인증을 하도록 하는 것이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들 이미 써본 거일 건데 이것도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말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페이스북 로그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일단 설정을 한번 해볼까요? 클릭해보면 여러분이 어떤 플랫폼에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을 넣을 것인가 라는 것을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게 앱인지 웹인지에 따라서 그 서비스의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 사용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여러분이 직접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크리티컬한 정보는 페이스북이 저장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용자를 인증하게 함으로써 인증이라는 굉장히 구현하기 어렵고 이 보안적으로 까다로운 부분은 전문적인 인력이 투입되어 있는 페이스북에게 위임하고 여러분은 약간의 코드로 인증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이고 좀 더 포괄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타사 인증. 즉, 내가 만든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 요 맥락에선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을 통해서 인증한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Federation Authentication이라고 합니다. Federate Authentication인가? 아무튼 우리는 웹을 할 거니까 웹을 클릭하고요. 여러분의 사이트를 먼저 등록해야 되는데 사이트를 직접 구축하려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서비스를 추천해드리면 neocities.org라고 하는 주소로 들어와 보시면 이런 서비스가 나옵니다. 예,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러분이 뭐 무료로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는데 여기는 뭐 파이썬이나 PHP나 자바 같은 건안 되고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순수한 프론트엔드 웹 기술만을 저장하고 접근한 사람들에게 서비스해주는 스태틱 호스팅이라는 카테고리에 속하는 서비스입니다. 자, 들어오셔서 적당히 잘 회원가입하시고 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에디트 사이트로 가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 하나 만들어 볼게요. 커멘트 로터리 뭐 커멘트 로터리
라고만 하겠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시 할게요. 자, 이렇게 HTML 그리고 create. 그럼 보시는 것처럼 commentRotary.html이란 파일이 생겼죠. edit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 있는 내용 다 지워버리세요. 기존에 있었던 내용이. 아마 저랑은 좀 다를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 HTML의 기본적인 골격을 작성합시다. doctype HTML 그리고 head body 그리고 hi 저장했고요. 그 다음에 뷰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이가 출력되는 웹페이지를 얻을 수 있고 이 웹페이지는 이 주소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우리만의 홈페이지를 아주 간단히 만든 겁니다. 자, 저는 진행을 위해서 화면을 두 개로 쪼갰고요. 여기에는 우리가 만드는 결과, 요 왼쪽에는 여러 가지 참고 자료들을 보여드리면서 수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었으니까 여기 있는 이 홈페이지 주소를 등록해야 됩니다. 자, 그거를 카피하셔서 여기 있는 페이스북 앱으로 들어와서 페이스북 디벨로퍼라는 서비스로 들어와서 이쪽에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사이트는 무엇인지 이렇게 사이트 적어주고요. 세이브 그리고 계속. 그럼 보시는 것처럼 setup the Facebook SDK for JavaScript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페이스북에 있는 데이터를 핸들링할 때는 뭐 특별히 필요한 게 별로 없습니다. 뭐 소위 RESTful API라는 걸 통해서 그걸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되고요. 그거 직접 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일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에서 제공한 그 프로그램 이 SDK라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이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의 서비스에다가 붙여서 그것을 사용하려면 이렇게 생긴 코드를 사이트에다가 붙여놓으란 얘기입니다. 자, 코드 복사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가서 여기 헤드 부분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저는 웹페이지에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잘 못하셔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한국어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걸 보고 똑같이 코딩하는 거라기보다는 아, 저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시는 게 제 생각엔 더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적혀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사실 우리도 몰라도 돼요. 그냥 페이스북이 이렇게 생긴 코드를 copy-and-paste 하면 이렇게 동작할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해 줬으면 우리는 그것만 이해하면 된단 말이죠. 그렇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자, 우선 여기 있는 이 코드가 무엇이냐면 이 코드가 우리가 만든 이 웹페이지에 이 페이스북의 SDK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삽입하는, 강제로 삽입하는 로딩을 담당하는 코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를 한번 리로드를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헤드 부분에 뭐가 생겼냐면 우리가 만든 적이 없는 스크립트 태그가 생겼죠. 바로 여기 있는 스크립트 태그를 누가 만든 거냐?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생성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이 코드, 여기 있는 요 sdk.js라는 파일이 다운로드 돼서 실행이 되면 제가 뭐 열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여기 있는 sdk.js 안에 어떤 코드가 여기 있는 fb-async-init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도록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fb-async-init이라고 하는 저 함수의 이름에 해당되는 요 코드가 실행되겠죠. 자, 이해 못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코드들은 우리가 알 필요는 전혀 없지만 대충 이런 내용인 거죠.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앱을 페이스북이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요 부분입니다. app id. 저기는 app id는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페이스북 위에서 돌아가는 수많은 앱들이 존재하는데 모든 요청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잖아요. 바로 그 구분자, 그 식별자가 app id라고 하는 것이고 1구로 시작해서 2구로 끝난다는 걸 기억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화면을 보시면 자 여기 대시보드를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만든 앱은 1구로 시작해서 2구로 끝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앱 아이디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어떤 서비스에 로그인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 있잖아요. 그 중에 아이디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여기 있는 앱 시크릿 코드라고 하는 이 값은 비밀번호에 해당되는 굉장히 중요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기 있는 앱 시크릿 코드는 누구한테 노출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그 자바스크립트, 페이스북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앱의 경우에는 앱 시크릿 코드를 쓰지 않고도 아주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로 작업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노출할 이유가 없고 절대로 얘를 자바스크립트 코드 안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예. 요거는 서버 쪽에서 PHP나 파이썬과 같은 것으로 서버 쪽에서 몰래 동작할 때 앱 시크릿 코드를 쓰는 것이고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거는 누구나 소스 코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노출시키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체크 로그인 스테이터스라고 되어 있는 요 코드를 여기 있는 내용 여러분들 쭉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 있는 코드 제가 카피해서 여기에다가 어디다가 붙여놓으면 되냐면 fb-async-init이라고 해서 페이스북의 SDK가 다운로드 된 후에 실행되도록 약속된 이 이름의 함수 내용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은 얘는 뭐냐면 이 페이스북 앱의 로그인 상태가 바뀔 때마다 여기에 있는 이 제가 강조 표시한 저 함수가 실행되도록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이 외기들은. 그럼 제가 여기다가 console.log 해서 response라고 하는 저 함수의 입력값, 인자를 넣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럼 콘솔을 하면 여기 있는 콘솔 창에 뭐가 뜨는 거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리로드 했습니다. 어때요? 리로드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여기에 이렇게 뜨는 이 데이터는 바로 여기 있는 콘솔 로그의 리스폰스의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저 리스폰스에 실제로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보니까 authResponse라고 하는 건 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 status는 not authorized, authorized은 인증되다 이런 뜻인데 인증되지 않았다, 즉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페이스북의 이 페이지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함수, 여러분이 정의할 저 함수, 저런 걸 callback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response라고 하는 저 변수의 값은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 이러한 의미이다라는 것이 적혀있는 겁니다. 자, 다음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웹사이트에다가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하는 버튼을 추가시킬 차례인데요. 자, 그 중에서 여기 있는 FB로 시작하는 태그를 클릭해서 예. 그 다음에 여기로 가서 여기 이거 HTML 태그는 아니지만 페이스북이 변형해서 정의한 일종의 마크업 태그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저 FB 로그인 버튼이라고 하는 저렇게 생긴 마크업은 이 페이스북의 SDK라고 하는 것이 요걸 만나면 얘를 로그인 버튼으로 바꿔줄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리로드. 자,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 버튼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클릭해볼게요. 클릭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페이스북으로 로그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한 번 이상은 만나봤을 이게 뜨죠. 오늘 이게 처음이신 분들은 신기하실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고잉님으로 계속이라고 클릭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고잉이라고 하는 제가
우리가 만든 커멘트 로터리 포 튜토리얼이라고 하는 이 복잡한 이름의 앱의 가입자가 된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좀 복잡해요, 관계가. 자, 그래서 로그인을 했더니 체크 로그인 스테이트가 not defin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여기 onChange라는 저 값에 우리가 체크 왜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체크 로그인 스테이트라고 저렇게 하게 되면 사용자가 이걸 눌러서 로그인했을 때 체크 로그인 스테이트라고 하는 어떠한 함수를 실행할 것이다라고 여러분이 웹브라우저에게 또는 페이스북 SDK에게 얘기해 준 겁니다. 근데 저 함수가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요 그냥 지워버리면 되겠죠.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리로드. 그리고 다시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자마자 없어지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미 로그인이 돼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리로드를 하면 여기에 뜨는 내용이 스테이터스가 커넥티드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바로 여기 있는 fb get login status라는 저 메소드의 인자로 들어간 함수. 저런 걸 콜백이라고 하는데 저 콜백이 실행됐을 때 리스폰스의 값이 이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린 지금 로그인을 한 상태죠. 로그인을 한 상태가 되니까 리스폰스의 status라는 값이 커넥티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다가 만약 리스폰스 status가 커넥티드이면 예를 들면 콘솔 로그해서 로그인 한글 지원이 잘안 돼요. 로그인드라고 하고 아니면 뭐 unauthorization 뭐 이런 거였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not logged라고 이렇게 처리해 줄수 있겠죠. 로그인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만약에 표시해야 된다면요. 자, 그럼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이 되었기 때문에 로그인드가 뜨고 제가 시크릿 모드로 열어볼게요. 시크릿 모드로 열면 정보가 사라지죠? 자, 이렇게 접근해서 자,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접속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not 로그인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get login status라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페이스북이 이 사용자가 현재 페이스북에 로그인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아낼 수 있다 라는 것도 살짝만 알아두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지금까지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하려고 하는 일, 즉 댓글을 추출해서 그 댓글을 뽑아내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